안녕하세요. 팔당에 위치한 천신궁 신녀입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내림을 하고 제가 이 길을 두 번째 다시 가야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산 밑에 있었어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신당 구할 돈이 없어서 옛날 한 50년대 집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처음에 거기를 산 밑에서 거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신의 길을 가면서 지금 여기를 지금 마련하게 됐는데 알아보는 와중에 한 10일이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께서 어떤 한옥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한옥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고 또 시골로 들어가야지 어떤 한옥집이 있을 건데 제가 이때까지 보러 다닌 집 중에는 한옥집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어떤 강도 같이 보여주셨어요. 한옥집이랑 강을 같이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꾼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여기 팔당 쪽을 한번 제가 가자 해가지고 우리 신도랑 같이 보러 오게 됐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꿈에서 물이 보여서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봤더니 팔당 댐이 제가 있었던 곳이랑 가까운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댐을 따라 쭉 오다 보니까 어떤 한옥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한옥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를 제가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집을 그냥 돌아왔어요. 왔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집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검색을 하고 그 내비의 위성으로 보니까 제가 봤던 그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길 찾아왔는데 주인이 그때 마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 그 저희들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매매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매매를 하겠다 해서 이 집을 들어오게 됐어요. 대운, 중운, 소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느껴요. 대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그 평생에 세 번이 오는 것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위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주식을 했을 때 상장하는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식이 상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만 또 힘든 와중에서 대박을 치는 게 있잖아요. 마스크죠. 예. 마스크 하시는 분이 지금 대운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대운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중운은 3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중운이고 네, 중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그 칼국수집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잘 찾아진다든지 그러면서 장사도 순조롭게 그냥 막힘이 없이 그냥 잘 되는 것을 중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운이랑 대운이랑 네.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중운은 그냥 평범하게 막힘이 없이 가는 게 중운이지만 대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큰 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운은 또 뭘까요? 예, 소운은 1년이라고 치면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소운인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소운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항상 준비된 자만이 노력하고 준비된 자만이 이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되는 사람도 그분이 꾸준하게 그것을 사든지 그곳을 가서 해야지 운이 들어오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구상을 해놓고 준비는 했는데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운이 나한테 오지도 않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노력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일상 기본적으로 딱 말하면 한 맥락으로 딱 말씀해 주시면 한 맥락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력하고 준비된 자만이 대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